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능숙하고 강력한 이 두 곤충이 서로 겨룬 것을 보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인 미스터 개미와 터미라는 이름을 가진 흰 개미가 대결합니다. 터미는 가장 악명 높고 빠른 입질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숲에서 벌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도시는 안전할 거예요. 이 개미들은 너무 작아서 어쨌든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할 거예요. 경기 링은 병뚜껑만한 크기이고 경기장 전체는 쿠키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쿠키... 초콜릿칩이군요. 그건 그렇고 이제 선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미, 개 동물, 강 곤충, 종류 개미, 나이 2살, 뭐 2주인가요? 몸무게 약 5mg, 특징, 머리 안테나, 독한 침, 두려워하는 건 페퍼민트, 껌은 잘 안 씹겠네요. 그리고 이제 터미입니다. 개, 동물, 강, 곤충, 종류 흰개미, 나이 2, 몸무게 2, 반항아는 몸무게 재기를 거부했지만 흰개미 군락은 무게가 4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특징, 산을 뿜어내는 머리 튜브, 두려워하는 건 햇빛. 터미는 햇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 크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청코너 개미. 개미는 1억 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천하장사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개미보다 더 힘이 센 건 쇳똥구리와 같은 몇몇 놀라운 동물들 뿐이에요. 하지만 냄새로 따지자면 개미가 더 나아요. 만약 보통 사람이 개미에 들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2950kg까지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코끼리 반마리 어느 반쪽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옆집의 픽업트럭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또한 수명이 길어요. 곤충 세계에서 최장 수명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이 작은 개미들은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잘 살아요. 개미가 별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는 남극 대륙입니다. 너무 추워서겠죠. 그리고 홍코너에는 터미, 흰 개미가 있습니다. 흰 개미는 나무, 종이, 그리고 심지어 다른 물질을 먹어치우면서 발견되지 않고 집안으로 몰래 침투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음식뿐이고 신선한 풀이나 여러분의 새, 소파면 됩니다. 흰 개미는 아주 작아서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흰 개미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모든 사람과 흰 개미를 함께 모이게 한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흰 개미의 무게가 인간의 무게를 능가할 거예요. 흰 개미가 집에 있는 건 원하지 않지만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흰 개미 덕분에 사람들은 더 나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어요. 흰 개미가 토양에 건설하는 복잡한 터널은 물이 더 잘 스며들게 도와서 농작물이 더 크게 자라납니다. 흰 개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빨리 달리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입을 꽉 물 수 있어요. 1라운드 크기. 개미와 흰개미 둘 다 크기가 다양합니다. 어떤 개미는 꽤 크고 어떤 개미는 작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개미는 흰개미보다 훨씬 작습니다. 1대 0. 더미가 선두를 차지합니다. 2라운드 힘. 대부분의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의 약 50배로 운반할 수 있고 비록 가장 작은 흰개미라도 큰 개미보다 크지만 개미 한 마리는 언제든지 쉽게 흰 개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개미는 훨씬 더 공격적인 경향이 있고 보통 큰 집단 속에서 행동합니다. 숲속을 혼자 걷는 개미 한 마리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항상 무리가 함께합니다. 미안해요, 터미.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선 졌어요. 개미가 점수를 얻어서 1대1로 동점입니다. 3라운드, 특수장비라고 부르죠. 대결의 열기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개미는 친척 중 하나인 악명 높은 말벌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말벌과 개미는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스터 개미는 말벌처럼 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터미는 매우 무력함을 느낍니다. 특수 장비가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비록 미스터 개미가 불쌍한 터미를 쏘지 않기로 하더라도 개미에게 물린 상처는 그만큼 아플 수 있어요. 어떤 개미들은 정말 세게 물어요.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개미에게 물리든 쏘이든 그 결과는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요? 그건 분명히 총알개미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총알개미에 물리는 것은 불타는 석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비유합니다. 아야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터미의 물기 능력은 미스터 개미를 이길 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흰 개미가 벽돌을 물어뜯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 침입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그저 소문에 지나지 않아요. 흰 개미는 작은 구멍을 찾아서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데 흰 개미가 정말 먹어치우는 건 종이나 나무뿐입니다. 맞아요. 터미는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재료인 셀룰로스가 들어있거든요. 미스터 개미가 이번 라운드를 이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자, 터미의 머리에 있는 튜브를 보세요. 거기에서 산이 뿜어져 나와요. 네, 미스터 개미는 침이나 물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절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거예요. 미스터 개미가 운이 좋아서 침으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비시키는 산을 방출해서 터미를 놀라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네요. 터미는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어요. 2-1. 터미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4라운드 지구력. 미스터 개미가 지쳐가는 것 같아요. 낮잠을 자러 갈 시간이에요. 잠에 취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터미는 지치지 않아요. 가지고 온 나무 말뚝을 계속 갉아먹는 것을 멈추지 않고 피곤함이란 걸 전혀 모르네요. 흰 개미의 지구력은 놀랍습니다. 흰 개미는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원하는 유일한 것은 음식이에요. 터미가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스터 개미가 일어나야 대결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미스터 개미. 자, 시작합니다. 관중석을 올리다 보세요.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개미, 네가 최고야! 흰 개미가 제일 터프해! 관중들은 승자를 빨리 가리고 싶어해요. 5라운드 독. 터미는 이제 아주 느긋해졌어요. 자기가 우승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여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인데 이 잠도 안 자고 계속 먹기만 하는 동물에게 지게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터미가 개미를 놀리려는 듯 살짝 미칩니다. 하지만 미스터 개미가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몸 뒤쪽에 말이죠. 살짝 밀어붙이자 개미가 독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씩요. 터미는 겁에 질렸고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튜브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저 독방울은 정말 위험해 보여요. 터미는 개미의 독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 실패하네요. 관중들은 놀랐고 일부는 심지어 터미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심판은 호루라기를 봅니다. 미스터 개미가 1점을 더 얻었어요. 컴백이 시작됐어요. 터미는 이제 겨우 3-2로 앞서고 있어요. 6라운드. 갑자기 터미가 힘이 넘치네요. 선두를 지키고 있고 모든 것이 좋아요. 속도를 내서 미스터 개미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건 함정이에요. 개미는 터미를 들어올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가장 짧은 라운드로 3-3 동점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 곤충인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터미는 천하무적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미스터 개미는 완전히 닌자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합니다. 터미가 또 공격을 해보지만 효과가 없어요. 개미는 강인하고 아주 강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으스러지지 않는 한 이 작은 녀석을 쓰러뜨릴 만한 타격은 없어요. 미스터 개미는 사실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코뿔소 한 마리와 힘겨루기를 하고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링에서든 야생에서든 개미는 생존자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쓰러진다면 100만 마리의 친구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관중들이 환호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습니다. 누가 다음 챔피언이 될까요? 누가 더 이기고 싶어 할까요? 이제 터미가 새로운 장비와 에너지를 얻은 것 같군요. 터미는 포기하지 않아요. 챔피언 타이틀을 원하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쩌면 더 맛있는 나무로 승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터미는 두 번이나 끝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운이 없었어요. 미스터 개미가 갑자기 반격하더니 아차, 미끄러져서 바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터미가 링 위로 활보하기 시작하네요. 경기가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개미가 간신히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까지 접전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액션은 많았지만 직격탄은 없고 마지막 라운드는 무승부입니다. 토너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시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